드라마가 없는 게 지금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궁금해요. 약속을 받았는지 예, 안 받았는지. 마지막 회요, 이제. 말이. 마지막 회, 예. 마지막 회. 그래서 저희가 예. 단체로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희 1등 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계약했다. 계약했다. 와! 같아요. 얘기 들은 바로는요. 네. 거실 바닥에 대리석이 돼요. 야! 됐어! 화장실이 두 개래요. 됐어! 결정적인 두 개는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택배를 받아주시는 택배 경비 아저씨가 계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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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면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근데 아까부터 그 됐어는 뭐예요? 잘 됐다는 의미예요. 아. 그렇죠. 됐어! 한번 드세요. 됐어! 아. 됐어. 붐이 아.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저랑 방송하고 나서 형 너무 재밌다. 네. 나 형이랑 방송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다. 어. 내가 자주자주 전화하겠다. 그래, 자주자주 전화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군대 가버렸어요. 아, 네. 김보세 형님. 아니야. 아, 춤 너무 잘하시니까. 준비했다는 사실입니까? 어. 아, 예, 저희가 안그래도 이긴 생일이기 때문에 최대 기념으로 어. 작은 선물을 어, 네. 좋아요 풍광 테스트 이야 우와 주세요 가자 아이돌의 조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미루민, 배루민! 아, 제목이 성시경 씨의 노래. 네. 감독이어서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강심장에 나오게 된 실질적인 이유고요. 20년 동안에 저와 맺은 아이들의 얘기인데요. 91년도쯤에 외국인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앞집에 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구조팀의 헬기 구조대. 조종사였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우연히 제가 한국의 연예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네 그 미국 쪽에서는 그 연예인, 유명 그 엔터테이너들이 사회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당신도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뭐 저는 특별하게 뭐 제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없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아 미안한데 난 솔직히 그런 게 없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어디 가본 곳이 있는데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정말 돌봐주고 싶은